방송의 SM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한때 활동했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한 분 계십니다. 톱 레이디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찬송가 가사를 몇 개 쓴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찬송을 지은 분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찬송가요.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가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3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폭불행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찬송가 중에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503장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1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큰 고생하지 아니하고 순풍 만난 듯이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2절에서는 가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몹시 시달리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천국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늦추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이 찬송 가사를 보면 역시 인생은 순풍에 또 딴 듯이 달려가는 행복한 때도 있지만 또 큰 풍랑을 만나서 그야말로 죽을 위기를 겪어가면서 고생고생하며 살아가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히 들여다보면 형통보다도 고난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종교에서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고난을 기본으로 해서 8고, 16고, 32고, 64고, 128고 등등 이 고를 풀어서 나가는 것이 인생이요. 이 고를 푸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생의 기본 철학이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한 생을 일컬어서 수많은 고난의 고가 매듭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비관적이 아니냐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데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이 갖는 예측 불허성입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그 흉한 모습을 드러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 그 사실을 너무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3절에 하루는 하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날을 누가 예측했겠어요? 욥이 눈을 뜨면서 그 하루가 그의 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는 하루일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하루, 하루는 바로 이것이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이요. 욥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마청의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마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좋은 일만 계속 되리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나귀를 급습하고 밭을 가는 소를 탈취하고 종들을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 재난은 항상 갑자기입니다. 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 종이 새 말을 끝내기도 전에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들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셋대로 나누어서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 달려와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던 자녀들이 있는 집에 거친들에서 대풍이 몰려와서 내 모퉁이에 기둥을 치더니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루는 또 잔치하며 먹고 마실 때에 갑자기 아직 불길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또 스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거친들에서 대풍이 멀쩡하던 몸에 갑자기 병이 2장 8절에 병이 났다고 그랬죠. 갑자기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한순간에 복병이 덮치듯이 일어났고 그 비극의 연속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의 재난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사건을 읽으면 이건 뭐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 조작을 해도 너무 형편없이 조작을 했다. 이런 사건이 세상에 어디서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재난은 항상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것이고 한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설상가상으로 연속 어려움을 당하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욥은 꿈에도 이 같은 불행이 찾아오리라고 예측을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9장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속삭이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그는 속으로 그렇게 인생을 내다보면서 장담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선종한다는 말은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복되게 죽을 것이다. 내 날은 오래오래 계속되어서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얼마나 그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30장 26절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는 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어려운 재난이나 역경을 만나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당한 고난이 대개가 욥이 당한 것과 성격상 똑같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고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고난을 나간 사람입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면 평생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를 압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설명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왜 욥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장 13절에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왜 욥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불행의 재난을 허락하셨는지 설명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이유를 모르는 고난으로 시련을 겪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천벌이라도 임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형통하고 술을 누리다가 죽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러니 보세요. 의인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해서 고통하는 수수께끼나 악인이 평생 형통하면서 술을 누리는 수수께끼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욕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21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한 생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구나. 참, 오죽이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유가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죄를 범하여 스스로 끌어들이는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독특한 유형의 고난인데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나 6.25 때 살았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서 평생 십자가 지고 살다가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일평생 분투하는 것, 이것은 의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의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한 생을 끝마칠 때까지 고난과 관계없는 고난을 면제받은 생을 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사건을 읽으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할 때에 예수 믿는 분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건강과 부를 보장하는 종교처럼 떠드는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틀렸느냐? 잘 믿으면 절대로 병 걸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훈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 논리를 비약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합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당한 일이다 이렇게 정죄해버린다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병을 가지고 씨름하면 그 사람 분명히 죄지은 것이 틀림없어 하고 단정한다든지 하고 가르치는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았을 때 외국에 나가서 몇 달 있은 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교회 여전도사라는 분. 그분이 제가 아파서 그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잘 아는 어떤 분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 목사님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목사가 어떻게 아프냐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느냐고 그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목사가 아프다. 그 분명히 죄를 지은 거라고. 아,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해버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옳은 말이지. 내가 어디 뭐, 죄를 안 짓나? 뭐, 매일 죄 짓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성경에서 먼 이야기인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어떤 형제에게 찾아와서 당신 무슨 죄를 범했는지 고백하라고 막 떠들면 털면 안 나올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오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잡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고 길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말대로 따라오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잘못된 교훈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욕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병도 들 수 있고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대비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 당할 때 순진해가지고 믿음까지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여객기를 몰고 다니는 기장이 자기 비행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고 조종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모는 비행기는 절대로 어려운 사고가 안 일어난다. 어떤 어려운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을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교육을 훌륭하게 받고 오랜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몰고 저 공중을 날아가는 이상 항상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장이 시간을 많이 들여 교육받고 훈련하는 일은 비행기가 사고 없이 순항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떠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제일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것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나와가지고 막 하시오, 뭐 쓰시오,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그 스튜어디스들이 가르칩니다. 어떤 비상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저 신문 보고 있든지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타는 사람이 내가 타고 가는 이상 절대 어려운 일은 안 생겨. 저거 다 헛짓하는 거야. 난 절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타고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 물론 믿음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것을 100%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튜어디스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비행기를 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목적이 이 세상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날 때도 있으니까 고칠 때도 있죠. 헐 때가 있습니까? 세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숨을 쉴 때도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쁜 때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잔잔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이상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막내가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치고 돌아와서는 3일 동안 방 안에 처박혀가 나오질 않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가 자다가 아니면 음악이나 듣다가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점수를 얻었는지 채점도 안 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보는 부모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당해보셔서 뭐 다 아시겠지만 참 괴롭습니다. 한 3일 그러는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성경을 펴놓고 몇 마디를 좀 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을 펴놓고 같이 읽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 지금 시험 잘못 쳐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은 평통한 날이 아니고 공고한 날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생각하라고 했어. 생각하는 게 뭔지 알겠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게 아닐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것도 좀 반성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충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태가 별로 바뀌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애를 데리고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나 나나 너희 사명제를 놓고 참 감사하는 것이 많은데 내가 시험 잘못 쳐가지고 낙방을 해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뭐가 그리 감사한지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해 줄게. 제가 그랬습니다. 첫째는 잘 먹이고 잘 입히지도 못했는데 너희 삼형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너희들이 아빠가 인도하는 주일학교 재미가 없어서 다른 교회 가려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삼형제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주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있지. 너희들을 뭐 지금까지 유치원을 한번 보냈냐, 강의를 한번 시켰냐, 무슨 뭐 학원을 한번 보낸 일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해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에 소실껏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또 하나 있지. 네가 떨어져도 나는 감사한다. 왜? 이것은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그러므로 떨어지면 너는 인생 공부를 그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감사한다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허허허 하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입시 낙방을 해서 참 쓴잔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이런 기회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자녀에게 한 번 다시 가르치고 앞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시키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종종 보면 말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 뭐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란 사람들, 또 그리고 남에게 떨어져 본 일도 없고 경쟁에 실패한 일도 없던 사람들이 40대, 50대에 가서 갑자기 역풍이 몰아닥치니까 한번 쓰러지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 왜 그래요? 대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항상 그저 뭐 망가지가 형통할 줄만 알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나 했나요? 하루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니까 확 꺾이니까 못 일어나요. 역경을 해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머리 좋아가지고 한 번도 실패 안 한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자란 유복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실패를 몇 번 해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미리 키워놓았더라면 뭐 한두 번 어려운 일 당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꺾이지를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순진하지 마십시오. 욕도 울었지만 고난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바로 믿어도 우리가 이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들처럼 단단히 마음을 대비하고 인생을 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진하면 안 돼요. 둘째로는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화를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지만은 이유가 분명한 고난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아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도처에 험한 계곡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온몸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저 너무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을 끝마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만날 지지리 고생하면서 고생하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인생을 살다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성경을 들려주셨느냐?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어두우니까 이 세상길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라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입니까? 등이요. 또 내 길의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왜 성경을 등불로 빛으로 사용하라고 들려주셨느냐? 세상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잘못하면 빠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아주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면하라고 주님께서 그거 성경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불행을 겪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앞에 내놓고 주님은 교훈합니다. 롯이 왜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태가 망신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먼저 앞세웠고 자기의 신앙보다도 육신이 평안한 것을 앞세우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야곱을 앞에 놓고 그 긴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야곱처럼 남속이고 임기응변적으로 그저 말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신실하지 못한 생활하면은 평생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주색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여자만 쫓아다니면 결과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교훈이라도 수십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 된다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자문서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8번, 10번 이상 반복해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불의와 손잡고 재산을 모으지 말라고 합니다. 왜 불의한 자와 손잡고 돈을 모으면 안 되느냐? 결국은 그 재산이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펴면 이와 같은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 험한 세상에서 불행해지지 말라고 불행을 미리 예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을 예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잠언 1장 33절이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들으세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오직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는 오직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교훈을 경청하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을 예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앉으십시오. 셋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성명이시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선천적 뇌성마비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여성입니다. 이게 30이 넘어가는 나이입니다만은 그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생을 시작했고 무슨 이유로 자기가 그런 팔자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 손수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았어요. 제목은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하신 분이요.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요.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글을 한편 제가 소개해드리죠.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져서 고통스러운 나날은 두 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평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으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참 멋있는 편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다섯 가지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3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모든 환난을 명치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강을 건넌다 물을 건넌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그 곁에 서셔서 물에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면 불로 인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다같이 따라하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또 어려운 시험 어려운 고난 속에서 능히 그 무거운 십자가 치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네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0장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욥의 나중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욥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슬픔에 벼옷을 벗기고 기쁨에 옷을 입혀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한때 고난을 당하고 한때 어려운 역경 속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오래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격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중에는 넘치도록 위로하시고 넘치도록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믿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남보기에 처절하고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뭐가 있는 다른 사람을 위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욥이 기막힌 비극의 소식을 전에 듣자마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금주 한 주간 동안 잘 외우세요. 묵상하면서 외우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빈 벌거벗은 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뻔하고 나에게 모든 것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빼앗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든지 빼앗아가든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갑자기 병이 들었죠. 7절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욥 보고 당신 그래도 하나님 부르고 살래?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그랬나요? 10절에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는 절대 원망하거나 죄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욥이 누리고 즐기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가정도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만 남을 수 있습니까? 욥이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나중에 위로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맛보는 길도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이와 같은 고백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위대한 위인의 시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백설이 망건고 날째 독야 청청하리라. 누구 시조인지 아시죠?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백설이 망건고 날째 온 땅에 가득히 깔려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나 하나만은 저 푸른 소나무처럼 독야 청청하리라.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도 나는 나 혼자만이라도 영원히 푸르르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욥이 바로 이런 사람이요. 고난이 만근 고날째 독야 청청하리라. 욥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주변이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어도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독야청청하리라.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0장 기쁨으로 찬양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잘 부르는 찬송이죠. 130장 기쁨으로 찬양. 책이 없는 분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서점에 기쁨으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인생을 허락하고 마음에서 살아가려 엄사들 때 너홀로 앉아서 낚시지 말고 울지만 말고 예수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새여 믿는 소망 사람 되시는 자라 오열 사비의 손길로 산토 이던 나를 고치시네.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면 새날로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를 하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완전한 새날이 다가오리.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새로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자라 오열 자비의 손길로 산토 깊은 너를 고치시네. 자매 들만 일절 자비의 손길로
알았습니다. 다 같이 삽니다. 어떤 밤 지나고 새나고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그렇습니다.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완전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의 신을 지나가 모여 자리에 곧들어 산토끼 나를 고치시네. 3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둠 밤 지나면 해가도 그렇습니다. 겨울이 하면 봄이 오르면 이 세상 지나고 나면 완전한 세상이 다가오네. 아멘이라.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에 신나라 오열 자비의 통일로 상처 잃은 너를 고치시.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여, 캄캄하고 험악한 이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실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이유가 분명한 고난을 가지고 밤낮없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일부러 선택한 고통과 고민을 안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욥처럼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날아가도 하나님만은 남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해결이 다시 오고 모든 축복이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욕기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역경을 대처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